뾰로로로 왔다 어제 오늘 좀 전 지금 아 머리 아, 아. 아니 나 저번에 4분 했는데 어떤 형이 아니 무슨 방송을 4분 하냐고 초심을 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죄송한데 했는데 아 그 제2의 명은 1분에 그 형은 방송할 거 없잖아? 어? 그러면 그냥 켜놓고 한 30 동안 이걸로 했는데 조회수가 막 50만 만 이렇게 나와 난 이거 하려고 말이야 어제 밤새부터 막 혼티 쓰고 막 사전 연습하고 예행 연습하고 막 아까 어? 4분이면은 어 괜찮지 않나? 어 이거 너무 길게 안 돼 조금씩 티 안 나게 줄이는 거야 우리 과자 같은 것도 있잖아 한 번에 확 주면 소비자들 이씨 야 이게 셀륨인지 이게 과자야? 그러잖아 조금 하나씩 빼는 거지 어? 그리고 고래밥에서 고래가 조금씩 했어요 고등어로 상어됐다가 점점 나중에 고등어네 이게 무슨 상어 고래밥이야 참치밥으로 바꿔! 이제 제가 도움 주기 쉬운 예 저 멀리 제가 지방에서 사연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다 알면 알만한 그런 전문직이셔 근데 연봉이 요새 전문직이라고 그렇게 다 사람들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1억 좀 넘으신데 1억 한 중반대 근데 1억도 중반대면 뭐 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실제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유 있고 막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또 자녀들도 있을 거고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근데 이 선생님 연세가 나보다 많으셔 한참 아니고 그냥 뭐 형님 뻘이야 그냥 형님 하면 돼 근데 재산 내역을 좀 보내주셨어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지방에 근데 여기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이제 좀 제조업경기 때문에 좀 힘든 동네에 뭐 한 3억 원 선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산 거보다 한 마이너스 한 4천 정도 근데 그럼 인플레이션 이런 거 감안하면은 좀 속이 아픈 거지 그리고 이제 부산 핵심 지역에 근데 이거는 또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 어? 요런 거 갖다가 한 3억 원, 한 중반선 있으시고 지금 살고 계신 거가 또 여기도 또 지방에 어? 요거는 한 뭐 2억 한 초반선에 이렇게 있으시대 전문직인데 그러면 뭐 대략 어느 정도 착착착 오지 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세금을 좀 해줬대 부채까지 딱 감이 오잖아 그리고 주식 투자금이 한 2억 후반대 되시는 거야 근데 이 2억 후반대에 레버리지 끌어쓰는 게 그걸로 가 있겠지 그럼 딱 나오지 머릿속에 착착착 나오지 얼마인지 재산이 어? 얼마 안 되시는 긴 한 거야. 많이 못 모으신 거야. 그중에 내가 볼 때 증여분도 좀 있어 보여. 내 느낌에. 여보 전문직이면 퇴직하면 국가에서 당신은 전문직을 하셨기에 국민연금 따따블로 드리는 이런 거 있어? 아니야. 아니야. 정말로 예를 들면 의사 중에 있잖아. 노후가 굉장히 힘든 적이도 있어. 예전에 그 박광현 할아버지라고 태양신이 있어. 그 네이버에. 그 선생님이 이제 시끄러우셔가지고 여유 있어가지고 막 이런 누가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더니 거기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이게 막 저거 그 진심이 난 느껴지더라고 지금 몸도 안 좋고 아들 내미한테 뭐 저간 것도 있고 나 지금 진짜 죽지 못해 산다 막 그런 걸 그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어 본인 인터넷 쓰신 거니까 이거 뭐 큰 저건 없을 거야 그 선생님 또 태양신이죠 유명인이야 건강하신가 또 뭐 좀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대략 얼마나 일을 하시겠어 앞으로 일할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식으로도 수익을 좀 못 내고 계셔 아직 종목은 얘기 안 하셨는데 보니까 또 집중이신 것 같아 그렇지 좀 자기가 그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 내가 그 입장이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전문직에 맞는 또 생활 수준이라는 게 있어 그래 안 그래 이 정도면 나 뭐 은퇴해도 굶어 죽진 않아 하는 생각이면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차 6개월에 한 대씩 막 바꾸는 사람이 있어 페라리 뭐 나왔어 그걸로 바꿔 저걸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같이 못 어울려 그런다니까 그리고 점점 불안해지지 가야 되는 꼴은 적인데 나도 건물 한 채 해가지고 노후를 좀 안정되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일할 날은 점점 줄고 지금의 소득이 있어 더 늘겠어? 늘 수도 있는데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 근데 현금흐름이 그래도 다행히 한 십몇 년은 들어와 그 10년 안에 쇼부로 봐야지 10년 안에 쇼부로 갔다가 내가 배팅을 때려서 쇼부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엑셀로 하면 딱 나와 내가 15년 동안 한 달에 60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연 20%만 내는 거야. 목표로 타겟을 잡아서. 그럼 얼마 될 것 같아? 15년. 해보자.
나오네. 배당제하고 20%만 내면 68억이에요. 68억. 600만원치 하면은. 600만원치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면은. 근데 기존에 있는 시드를 뺀 거야. 근데 훨씬 커지겠지. 어, 시드에다가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한 몇백억 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복리가 무서운 거야. 깨지면 안 돼. 여기서 한번 후퇴하면은 물러설 데가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제 한 50대나 40대 후반 들어갔는데 이게 100 베이스가 없으면은 물러설 데가 없는 거야. 은근히 인생이 짧다니까? 나봐. 10대부터 갑판장사 해가지고 20대 막 돈 열심히 벌고 30대에 그거 한번 중간에 뭐 주춤했는데도 막 하고 애 낳고 막 했는데 간신히 중산층 온 거야. 간신히 중산층. 이제 내가 한 10년 동안 또 열심히 해서 뭔가를 벌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나중에 나이 들 때 그래도 좀 상위권에서 여유 있게 그 다른 슈퍼게임 형들한테 쫓아가면서 나도 골프도 치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안 돼. 그냥 밀려 나가는 거야. 나가는 돈이 줄지가 않는다니까. 그게. 그리고 나 혼자 그러면 골방에 박혀가지고 맨날 넷플릭스만 보고 살 거야. 넷플릭스만 보고 앞에 그냥 산보만 하고 살아? 그러려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한 게 아니잖아. 아, 이 형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나는 대략은 어떻게 보이거든? 부동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치기를 좀 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그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조금 쳐가지고 차라리 사는 건 어디 살아도 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거제도에 산다. 그럼 거제도에 나 집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나는 내가 거제도 살잖아. 그러면 거제도에는 월세 살고 서울에다가 집 사겠어. 요새 월세쟁이들 갑이야. 우리 알잖아. 아유 세입자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유 두 손 딱 모으고 세입자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유 뭐 불편하신 것도 제발 좀 그대로 이사 가지 말고 있어 주십시오. 뭐. 그래 안 그래 진짜 네. 내 거짓말이야 이게? 아니. 이게? 내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야? 나도 웃기려고 하는 얘기였으면 좋겠다 나도. 이게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그렇다니까? 메뚜기가 새 집으로 계속 이사 가면서 살 수 있어. 이사비용 몇 푼이 난다고. 새 아파트 지면은 딱 갑이야. 어 거기 집 좀 보여줘봐 집 좀. 그럼 된단 말이야. 그 재산 내 재산은 핵심 지역에서 굴러가잖아. 핵심 지역이 어딘지를 공부해야지. 사실 공부할 것도 없어. 다 나와 있어. 근데 난 딱 이거요. 딱 북두신권. 잘못 찍으면 안 주고 딱 찍어야 돼. 딱 찍어야 돼. 그거 그렇게 하나 해놓고 적정하게 너무 크게 말고 사실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주식을 선순환으로 바꿔야지. 내가 뭐라 그래 항상 밸런스를 공기반 에어반 딱 밸런스를 딱 잡아가지고 주식을 달달이 버는 거에서 쓸 거 빼고 이익 잉여금 갖다가 물 타면서 착착착착 사서 모아야지. 어떤 종목 사야 돼? 모를까? 중국 원양자한테 몰빵 쳐야지. 인생은 한 방이야. 차이나 그레이트. 중국주도 다 상태했어. 다 상태했어. 안전한 거, 확실한 거, 무조건 먹는 걸 갖다가 구조로 딱 짜놔야지. 한 10종목에서 20종목으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비중 좀 있는 것도 좀 더 넣고 하는 걸로. 뭐, 어떤 건 5%, 어떤 건 10%, 어떤 건 1% 포트에 착착착 해서 쌓아 나가야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회사 배당금만 받고도 지금 연봉보다 더 나와. 내 주변에는 배당만 몇 억씩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 진짜다. 아 진짜다. 진짜. 진짜야. 진짜야. 이거 뭐 거짓말해서 뭐해.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돈 받는 것도 안 돼. 내가 내 투자 그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말이야. 그지? 응? 이게 뭐 자랑이야. 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 자랑이냐? 아니 그 사람한테 자랑이지. 어 그치 그 형한테 자랑이지. 그 형 자랑이지 뭐. 어. 나랑 무슨 상관있어. 그 돈 빌려주면 바로 뉴질랜드 이사갈 갈 건데. 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세부 사안은 디테일이 중요하지. 아 그래 알았어. 그걸 누가 몰라? 그걸 어떻게? 근데 모르는 사람 은근히 많다니까. 알면은 왜 그럼 왜 그 지방인 채팅 그렇게 했어? 어? 아는데 왜 이상한 종목 막 돈도 못 버는 종목 왜 막 몰빵돼 있어? 내가 이제 사연도 보면은 아 이게 뭐 전업하신다고 하고 막 이런 분들은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거야. 저 전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돈을 받아야. 받아야지 전업은. 근데 이제 전업도 마음 편안하게 구조적으로 가야지. 나도 봐 이런 패가 안 나와. 이런 주식도 약간 편안하게 있잖아. 우리가 한 게임 포카 치듯이 쳐야 된다니까. 탁탁 쳐야 된다. 그래 패가 잘 맞아. 딱딱 패가 잘 맞지. 부들부들 떨면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우리 며칠 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그거야. 이제 이런 분은 뭐 언제 시간 올때 맞을 때 내가
내려갈 때나 아니면 올라오실 때 한번 봐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뭐 하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쌓이잖아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뭐 신뢰도 쌓고 뭐 형님 동생 하고 뭐 근데 그런 케이스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여보는 알지? 아직까지 나쁜 케이스는 없었어. 우리가 헤어질 때 헤어져도 항상 내가 결과는 좋게 해주고 헤어졌어. 그치? 전부 다. 중간에 내가 이제 성격이 저거 해가지고 이제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내가 얼마를 보여줬는데. 그런 거죠. 대대한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 어떤 경우에 도움이. 그래, 장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야. 뻔히 딱 알잖아. 그리고 달달이 어떻게 구조를 짜놓으면 되잖아. 이제는 학교 종료 퇴임 하시면은 아무 걱정 없지. 그냥 내 말씀대로 낚시만 하러 다니시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정리만 잘 하면 된다고 하잖아. 그렇잖아. 내가 엊그저께 주례 봐주신 그 교수님한테 전화 왔어. 우리 주례를 고대 의대 교수님이 주례를 봐주셨어. 과 얘기하면 안 되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무슨 의사협회에 얼마 전에 전화 왔어. 내가 예전에 되게 크라운제가 쌀 때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런 얘기 사실 조심스럽잖아. 크라운제가 이거를 좀 사서 먹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했어. 그 크라운제가 그때 6만 원, 7만 원이야. 그 9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어? 몇십 배 올랐어? 6만 원이 90만 원? 80만 원이냐? 60만 원이냐? 아 진짜 몇십 배 오르긴 했어. 크라운제가 정말로. 진 형이 크라운제가로 대박난 사람들 많이 있어. 예전에 부채가 커가지고 회사가 진짜 그때 800억인가 막 이런 때인데 기억이 나. 회사 전체 그룹사 전체가 매출이 막 조단인데 혜태제가까지 합쳐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그때 그거 말씀드렸어. 그리고 한참 또 세월 흘러서 우리 어머니 검진 갔다가 내가 한진칼하고 대한항공 한번 또 말씀드린 적 있어.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전화 왔어. 뭐 지금 뭐 좀 할 거 없냐. 좀 맛 좀 보셨나 본데. 아니 안 사줬어. 아마 다른 종목에 있으면 모르. 크레온제가 오르신지도 모르더라고. 한지카는 이제 뭐 뉴스에 막 나오니까. 내가 알았나 그건 몰랐지. 언제 오를 줄 알았지만 알았지. 내가 뭐 그러지 않아. 한지가 되게 쌀 때야. 1, 2년 전인가? 막 그래 쌀 때야. 근데 이제 그냥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종목 하나 띨렁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엇박이 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한 종목에 종목이 이렇게 날라가도. 어떤 사람은 벌고 어떤 사람은 까지고 어떤 사람은 똔똔치 그런다니까. 나 봐봐 지금 정다운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정다운 매매했다가 이거 까진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뽑아냈어. 오로라도 지금 얼마나 뽑았어. 한일칼로 내가 지금 얼마나 먹었어. 엄청 먹었잖아. 거의 다 먹었단 말이야. 이거 방송한 사람들 다 보면 KGT에서도 딱 깔끔하게 먹고 나오고 했어. 내 자신이 있어서 내가 방송을 한 거야. 내가 그 자신이 없으면 내가 유튜브 했겠어. 나름 내가 그래도 나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트는데 저 새끼 유튜브 찍었다 개망신다. 이제 나 내 눈에 훤히 보여. 부동산 폭락이 유튜버들 있단 말이야. 지금 막 대박 나고 있단 말이야. 그 보인다니까. 반등하면 어떡할 거야. 반등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래도 반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되거든. 그래서 아 인간을 매장시키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투자적으로 능력이 없구나 하고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투정들 그대로 남아 있다. 되게 많이 남아 있는다. 그리고 욕을 안 한다. 세상이 그런 거 되게 희한한 거래. 난 이해가 봐. 그 손 소장님 있잖아. 사실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이 돼야 되거든. 아니야. 지금 뭐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딱 지금 그 활동 영업 활동 열심히 하셔. 그런다니까. 희한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내가 이거는 유튜브는 서로 사실 유튜버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줘야 되거든. 내가 또 다른 유튜버들 어제 출연도 하고 다른 유튜버가 또 내 채널에 출연도 하고 막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내가 좀 그래. 이거는 좀 그래. 왜냐면 본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 근데 이런 어둠이 있어야 봐봐 지금 저거 얘기 듣고 막 투맨 나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반대는 사람이 있고 어? 저 얘기 듣고 안 사는 사람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이 살 기회가 있고 하는 거야. 항상 투자는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는 거야. 어떻게 다 먹어. 그런 건 없는 거야. 어? 팔 사람 있고 살 사람 있어야 시장 형성들이 다 사고 다 팔면은 매일 기세상한가. 기세상한가라고 알아? 기세상한가는 뭐냐면 그 주문 안 넣었는데 거래 체결량 없이 예전에 IT 버블 때 그랬어. 97년도인가? 그때 거래 저거 없이 막 새로운 기술 상한가 막 30방 이런 거 할 때 거래 없이 올라가는 거야. 오늘 상한가? 다음날 예전에 막 상한가 5%인가 그랬거든. 오늘 상한가? 내일 상한가? 나 그러면 한 상한가 10방 맞으면 아는 거야. 내일도 상한가네. 그랬다니까? 어쨌든
교수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번 식사하기로 했어. 그 집의 아들이 또 의사야. 근데 걔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봤거든. 완전 애기였을 때 막 어? 메이플 스토리 막 게임할 때 막 같이 이제 식사하는 걸. 걔도 해야지 이제 레지던트인데 자기랑 나이가 같아. 걔가 동갑이야. 걔 왔었어 우리 결혼식에. 근데 이제는 차곡차곡 구조를 짜놔야 나중에 50대 뭐 40대 가가지고 저런 고민 안 하지. 의사들도 전문직인데 엄청난 차이라니까. 회사가 같지가 않아. 같은 흑수저에서도 엄청난 차이야. 변호사도 마찬가지야. 엄청난 차이야. 어떤 순간에 어떤 판단을 했냐 어떻게 찍었냐에 따라가지고 인생이 확 갈리는 거야. 그냥 갈려. 일 예로 자기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아버님하고 우리 장인어른하고 포지셔닝이 2014년쯤에 얼추 비슷했어. 근데 그 집도 그게 있었잖아. 재건축 아파트가 있었잖아. 근데 장인은 거기다가 더 배팅을 뭐 최고로는 안 쳤지만 100점은 아니고 80점으로 배팅 쳤잖아. 어? 근데 어떻게 했어? 친구는 어떻게 했어? 팔았지. 팔았어. 어? 좁은 분양가 나오기 전에 팔아버렸잖아. 아파트인 상태로 팔아. 직전에 사업 진행되는 직전에 팔았어. 5억에 팔고 인생이 확 갈린 거야. 아마 그 친구 가끔 자기 보면 막 자기한테 못되게 안 해? 아 착한 친구야. 아 착한 친구야? 근데 너무 확 갈려버렸잖아. 그렇게 갈린다니까? 순간의 판단으로 인생이 말 한마디에서 인생이 갈려. 내가 있잖아 어떤 슈퍼개미를 누가 찾아갔어. 주식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 돼. 어? 근데 딱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예쁘게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어 떡 하나 더 주겠지. 근데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 주장 막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그럼 네 혼자 해. 알아서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게 그렇게 하겠지. 거기서 인생이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거야. 인생이 되게 그래서 한 순간 순간 하나 하나 만났을 때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그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 내가 볼 때 적절한 시기야. 지금이라도 그런 말 있잖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긴 했어. 늦긴 했는데 늦긴 좀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신경 쓰는 거 안 쓰는 거는 천지 차이지. 신경 안 쓰면 뻔하잖아. 어떤 마지막일지는 뻔하잖아. 근데 신경 쓰면 확실히 낫지. 논리적으로만 가면 되니까. 어? 이게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좀 사계성이 있지. 당분간 내가 나를 당신을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게 아니야. 논리적 구조로 해보겠다고. 과거엔 이렇게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논리적 구조로 막 해보는 거야. 당연히 독도의 아파트가 갑자기 폭등하고 서울의 아파트가 개폭락할 수도 있어. 갑자기 막 김정은이 핵미사일 갖다가 서울에다 싸가지고. 근데 모든 건 확률이잖아. 0에 수렴한단 말이야. 0에 수렴해. 거의 인피니티 0이야. 인피니티 0. 그 뭐라 그러냐? 그 000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또 나눠져 있으면 확률이 적잖아. 우리 인생 모든 게 확률이잖아. 수학 전자공학이 어떻게 생각나는데 어? 자연을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내가 어떤 책에서 봤어. 이렇게 누가 얘기했더라고. 디테일한 것도 봤는데 또 까먹어. 나는 바보다. 모든 건 확률이란 말이야. 확률을 높이는 거야. 응? 계속 왜 사람을 만나. 한 방에 제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계속 해야 돼. 확률을 높이는 거지. 많이 만나야 어떤 일이 벌어져. 치매는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니까. 유튜브 방송도 이 사람 저 사람 거 막 보는 거야. 여러 개를 봐야 좀 나하고 맞는 것들이 딱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이상한 것도 빨리 걸르고 그 능력을 빨리 키워야지. 난 그 폭락 방송 보면서 진짜 좀 가슴 아픈 게 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제 오늘은 이렇게 사연 소개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두 개 사연을 가지고 이제 길게 얘기하는 거는 길게 막 열심히 쓰셨는데 내가 막 아무것도 뭐 답장하드리기가 좀 애매하면 좀 서로 좀 그렇잖아. 사연 소개 또 다음에 또 사연 소개하고 또 이렇게 오다 가다가 또 만난 분들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잘 됐다 그러면 그럼 잘 된 또 사연도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거 앞으로 뭐 얼마나 오래 할 것 같은데 되게 방송? 오래 할 것 같은데 혹시 냉투 막 나와 하지 않아? 그럴 일이 뭐 있겠어. 내가 뭐 항상 정도를 잘 지키고 내가 막 폭등론 안 하잖아. 간다 가자 막 안 하잖아. 내가 예전에 그때 그것도 사실은 그 1억 6천 그때 있잖아. 1억 6천 까먹을 때 그때 내가 사실은 야 가는 거지 무조건 가. 반대 논리 피면은 주식도 모르는 게 아! 내가 배는 게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가 항상 그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잖아.
그치? 오늘도 이제 때우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들어가세요.